늘어나는 거야. 그거는 정말 수납이 중요해요. 정리가 안 되어서 정말 답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입 수납 때문입니다. 이 좁아 보인다를 가감이 깰 수 있어야 좋은 동선과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정말 제 답이 없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하우투 디자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집에서 늘어나고 늘어나는 거 뭔지 아세요? 늘어나는 거요. 아, 정답은 바로 짐입니다. 진짜 살다 보면 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거주를 하면 할수록 정말 짐은 희한하게 쌓이고 쌓이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주거는 정말 수납이 중요해요. 그나마 요즘 아파트들은 팬트리 공간도 있고 안방의 전실 공간이나 현관도 넓단 말이에요. 근데 구축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요즘에는 또 보관 이사를 맡기고 인테리어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정리가 안 되어서 정말 답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입 수납 때문입니다. 이미 짜여진 공간 안에서 짐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납을 할 때는 없고 정리가 안 되니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수납이 잘 되어야 집이 정리가 잘 되거든요. 특히나 저희 하우투 디자인에서는 이 수납에 대해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수납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많이 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 가구를 잘 하는데 이 제작 가구를 이용해서 수납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 공개해 드립니다. 대표님 집은 잘 정리가 돼 있나요? 저희는 정말 모든 공간에 빼곡빼곡 하나도 빠짐없이 수납으로 다 치워놨어요. 확실히 수납이 잘 되니까 정리가 되게 잘 돼서 깔끔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구축에서 수납을 늘리면서 구조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잘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수납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 안방을 활용하자입니다. 예전 구축들은 안방이 중요하다 해서 안방을 정말 크게 만들었거든요. 이 안방을 이용하여 수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공간 분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3D 도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가벽을 세우고 드레스룸과 침실을 분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방에 가벽을 세우는 이 구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30평대 사례를 보시면 안방 문을 열면 샤시가 전면으로 보이겠죠. 이 샤시를 정면으로 보고 세로 방향으로 가벽을 세우고 오른쪽으로 드레스룸, 수납장을 한쪽 면에 다 구성을 하고 가벽이 맞닿는 공간에 30이나 35cm 깊이의 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장이 바로 핵심이 되는데요. 가방이나 기타 잡화들, 옷들을 개어 놓을 수 있고 수납이 정말 극대화돼요. 그리고 안방 욕실이 있으니 욕실의 용품들도 양말이나 이렇게 티셔츠를 넣을 수 있게 서랍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납이 많이 됩니다. 이 구조를 쓰시는 분들 만족감이 정말 100%예요. 그럼 침실이 줄어들지 않느냐? 침실 넓으면 볼 게 있나요? 오히려 지나치게 넓은 공간에서는 숙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누우면 뭐 붙박이장이 보이는데 이게 뭐 좋을까요? 저는 안방에서 침실과 드레스룸 공간 분리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희의 시공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슬라이드 문을 달아서 아예 공간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오픈시켜서 이렇게 아치 게이트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줄 수도 있어요. 또 이 가벽이 침대 헤드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달려서 벽등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때 반드시 콘센트 계획이나 조명 계획이 중요하니 꼭 체크하세요. 40평대 사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현장인데요. 여기는 가벽을 샤시를 전면으로 바라봤을 때 세로 형태가 아닌 가로 방향으로 세웠어요. 이 안쪽을 침실로 하고 이 가벽 뒤쪽을 드레스룸으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하면 수납이 좋아질 뿐 아니라 정말 좋은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족 모두가 두 개의 화장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안방 화장실을 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안방에서 쉬고 있는데 아무리 가족이어도 신경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 인원이 4인 이상이면 두 개의 화장실을 편하게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방안이 됩니다. 구조는 정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한쪽 면을 붙박이장으로 다 구성을 하고 가벽을 샤시를 바라봤을 때 가로 방향으로 세웠어요. 안쪽은 침실, 바깥쪽을 서재처럼 만들어서 서재와 침실을 분리를 하였고요. 여기 서재와 수납이 될 수 있게 제작 가구를 통해서 복음의 공간도 헛되지 않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안방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내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이 가벽의 방향과 수납의 구조를 정말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수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거실을 활용하자. 요즘은 휴대폰이나 유튜브로 인해서 점점 TV 시청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험생이나 학생이 있는 집에는 연합 분위기를 위해 거실에 TV를 두지 않기도 하고요. 또한 소통형 거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집에서 점점 TV가 없는 거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럴 땐 한쪽 벽면에 TV를 가감히 포기할 수 있고 이 공간에 수납을 만드세요. 거실에 여러 가지 짐들을 다 넣을 수 있으니 정말 수납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한쪽 벽면에 모두 수납장을 짜고요. 이 소파 벽면으론 소파를 두고 중앙에 큰 테이블을 넣어서 가족 모두가 다양한 행위들을 같이 거실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구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는 꼭 TV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TV가 센터에 들어가니 좌우로 장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수납을 높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상단에도 수납을 넣을 수 있겠죠. 거실에서 TV도 있어야 되고 소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먼저 TV와 소파의 거리를 잘 체크해 보세요. TV와 소파의 거리가 의외로 3000에서 3500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소파를 벽에 붙이지 않고 한쪽 벽면에 수납을 짜고 소파를 장으로부터 60cm 띄워놓으면 40평대 알맞은 사이즈 될 수 있거든요. 거실이 좁아 보인다? 우리는 이 좁아 보인다를 가감히 깰 수 있어야 좋은 동선과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시뮬레이션에서 곧 이렇게 시공이 되는 현장이 있는데 곧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TV를 벽걸이가 아닌 스탠드로 하는데 그러면 TV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 통과 잘 맞는 대작각을 이용하면 디자인 통일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주방과 같은 색상의 도어로 구성을 하면서 디자인에 일체감을 줄 수가 있어요. 수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방 안의 가구들은 대작을 하자입니다. 보통 방은 자녀분들의 방이 되는데요. 방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침대, 책상, 책장, 옷장입니다. 방이라는 작은 한정된 공간에 기성으로 된 가구들을 꾸미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제작밖에 답이 없다고 봐요. 저희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침대를 윈도우 시트로 만들고 이쪽에 침실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책상과 수납장을 같이 제작해서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수납과 효율성을 높였어요. 침실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가벽으로 세워서 공간 분리를 하고 침실에서 안락함이 느껴지게 하였어요. 책상과 책장, 옆으로 옷장과 수납장까지 정말 방 하나에 모든 게 가능하도록 하였어요. 맞춤으로 하면 더 비싸죠? 물론 기성으로 하는 게 더 금액으로는 저렴은 하거든요. 저도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는 제작보다는 사실 적당한 기성 제품이 가격으로는 싼데 저희가 이 방 안에서 모든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제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릴 테니 정말 제작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촬영 다니다 보면은 기성 가구로 넣으신 고객님이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성 가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어떤 가구를 사실 거냐 사이즈를 미리 다 받아가지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거든요. 기성 가구를 산다고 해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알맞은 사이즈에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안방은 한쪽 면으로 붙박이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도 해보세요. 붙박이와 침대 프레임을 함께 제작하고 맞은편으로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책상을 제작하였어요. 이분은 재택이 많으신데 요즘 방에 계시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납력을 높이고 나만이 느끼고 싶은 디자인으로 방을 제작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한 아이방. 너무 고민되시죠. 여기는 보세요. 이렇게 확장부에 윈도우 시트를 제작하고 벽으로 공간 분리를 하면서 한쪽 면으로는 침대, 이 반대쪽 한쪽 면으로는 책상을 길게 제작하여 창고 쪽에 수납을 할 수 있게 하였어요. 이쪽 맞은편은 책장을 넣고 안쪽으로 옷장을 구성하여서 방 안에 책상, 침대, 윈도우 시트, 수납장까지 정말 알차게 구성을 하였죠. 여기도 이렇게 윈도우 시트를 만들어서 여기 침대를 두었는데 샷이 옆이라 춥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이 좋은 샷이와 단열을 꼼꼼하게 하여 춥지 않게 하였습니다. 반드시 기능적인 부분들은 해결을 하고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윈도우 시트를 만들 때는 하단에 반드시 이렇게 서랍장을 구성을 하면 좋고요. 옆쪽으로 책장과 옷장을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방은 제작 가구를 통해서 알차게 만들면 수납력이 높아져서 정리도 잘 되고 디자인도 좋아지며 사용성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방은 꼭 이렇게 제작 가구를 하시면 장점이 많아요. 수납을 극대화시키는 네 번째 방법, 복합장으로 구성을 하자입니다.
안방에 가벽도 싣고 침대를 두는데 TV를 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붙박이장과 중간에 TV를 넣을 수 있게 구성을 하면 디자인도 좋고 수납도 되고 깔끔하고 너무 좋거든요. 여기도 안방 공간인데 이렇게 TV와 붙박이장을 함께 구성을 하였죠. 또 현관의 통로 부분도 그냥 두지 말고 이동간의 거리만 충분하다면 이렇게 수납장과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장을 구성하여서 쓰기도 편하고 수납도 잘 되게 하였어요. 이렇게 수납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보셨는데 이 외에도 조그만 공간이 있다면 제작 가구를 통해 알맞은 크기와 장을 제작을 해드려서 수납이 잘 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저희가 집이라는 공간은 수납이 잘 되어야 정리가 잘 되고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가구는 맞춤으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기성 가구로는 사이즈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복합적인 구조로 장이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아무래도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제가 가구를 전문적으로 좀 전공을 했고 그걸 토대로 늘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통해 이런 다양한 수납과 복합적인 구조의 장들을 좀 선보이고 있거든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짐들은 알맞은 곳에 놓여지고 숨겨져야 그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절이 바뀌면 짐도 제자리에 놨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수납이라는 게 무조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하실 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맞은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알맞은 공간 안에서 행복하게 계실 수 있도록 연구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